곱기의 간. 이곳은 바닷속 용궁. 바다의 왕 용왕님이 살고 계신 곳이죠.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이고 아이고 비켜요 비켜. 아우 매기 의원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용왕님이 달콤한 군것질을 많이 하시더니 그만 병이 나셨네 병이. 아이고 저런 용왕님이 병에 걸리셨네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럴 수가. 이건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뭐냐고? 용왕님이 병에 걸렸네. 병에 걸렸네. 바닷속 어떤 약으로도 용왕님을 고칠 수 없네. 어, 이제 날 어떡한단 말이냐. 아이고. 용왕님이 병에 걸렸네. 병에 걸렸네. 고칠 수 있는 딱 하나의 약 그건 바로 토끼의 간. 뭐야? 토끼의 간? 토끼라면 바다가 아니라 땅에 사는데. 아니 우린 다리도 없는데 거기로 어떻게 가나. 아이고 틀렸다 다 틀렸죠. 잠깐 제가 가져오지요. 어? 너는 잘하잖아 잘하. 네 전 땅에서도 잘 다니죠. 그러니까 토끼의 간은 제가 가져올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맞다. 어? 난 근데 토끼를 본 적이 없구나. 아, 그 혹시 친구들 토끼 본 적 있어요? 아 그러면 토끼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귀가 이렇게 쫑긋. 아 그러면 나처럼 기어다녀요? 아,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아, 그러니까 귀는 쫑긋 그리고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어? 접수 완료! 고마워요. 그럼 진짜 다녀올게요. 어, 그래 토끼애가 꼭 구해와야 한다. 네. 자라는 토끼를 찾으러 떠났어요. 자라가 토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푸 어푸 헤엄쳐가자.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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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쳐가면 땅이 나온다 났다. 좋아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 볼까? 자, 다 같이 준비하시고 출발! 엉금 기어서 가자.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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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서 가면 토끼가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저 무서운 보랑이! 이제 안 쫓아오나? 너 토끼지 토끼! 호랑이! 그럼 우리 저기 뒤에 숨을까? 그래 가자! 고마워! 토끼가 분명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최근에! 토끼 어느 쪽으로 갔어요? 이쪽이야! 고마워요! 가야지!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저기 근데
너 용왕님 말씀대로 진짜 힘들게 산다. 용왕님? 바다의 왕 용왕님? 그게 사실은 용왕님께서 너 불쌍하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 어? 용왕님이 너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어? 또 새 옷도 주시고 어.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주신다고 하셨어. 어? 정말? 우와,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그래. 여기서 호랑이한테 쫓기면서 사느니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야. 좋아, 가자. 어서 가자. 좋아,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성공. 가자. 뭐라고? 아니 여기로 가면 된다고. 얼른 나, 얼른. 자라에게 속은 토끼는 용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붙잡히고 말았어요. 네, 제 간이요. 자라, 너 날 속인 거야? 맛있는 음식에 새 옷도 준다더니. 미안. 근데 용왕님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 나도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구나. 나 진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여봐라, 당장 가서 토끼에 가는 거냐 와라. 예, 용왕님. 가자. 가자. 어떡해. 나 여기서 이렇게 꼼짝없이 죽는 거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잠깐 방법이 없을까? 생각. 잠깐만요. 자라, 너 이런 거였으면 말을 했어야지. 나 지금 간 없거든? 뭐? 간이 없어? 네, 우리 토끼는 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간을 빼서 숲에 말리거든요. 말려? 네, 마침 꺼내서 말리던 중이었는데 오기 전에 말을 했으면 가져왔지요. 토끼, 너 그게 진짜 정말 사실이야? 정말? 당연히 사실이지. 뭐? 못 믿겠으면 갈라보시던가요? 근데 만약에 갈랐다가 간이 없으면... 어떡하지? 좋아, 일단 토끼를 믿어보는 거야. 용왕님, 그럼 제가 토끼와 함께 가서 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빨리 갔다 와, 빨리. 예, 알겠습니다. 자, 토끼야, 얼른 타. 그래, 어서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빨리 와, 빨리. 다녀오시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저기 토끼. 아, 그래서 간은 어디에 말리고 있어? 저기? 아니면 저기? 간? 자라야, 생각을 좀 해.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동물이 어딨니? 자, 우리 만나서 정말 괴로웠고, 그러니 다시 만나지 말자. 난 간다. 안녕. 야, 토끼야. 뭐야. 바보같이 토끼의 말에 속다니. 용왕님. 아이고, 우리 용왕님 어떡하나. 어떡해. 나만 믿고 토끼에 간 기다리실 우리 용왕님. 어떡해 우리 용왕님. 이제 어떡해. 아이고 용왕님. 아이고.
저런, 자라가 너무 안 됐네요. 어떡하지? 자라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여긴 함양이었지? 산삼이 있잖아. 에? 함양 산삼이요? 그래. 그게 뭔데요? 아주 아주 귀한 약이지. 오. 산삼을 먹으면 용왕님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오, 정말요? 그럼. 어디 보자.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뒤에 산삼이 있네. 우와. 친구들, 산삼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 앞으로. 산삼. 우와. 고마워요, 친구들. 자, 자라야, 여기. 우와. 고마워요, 친구들.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요. 다 같이 박수. 고마워. 자, 산 높고 물 맑은 아름다운 도장 함양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몬과 핀티아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았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몬과 핀티아스였죠. 마침 저기 다몬과 핀티아스가 들어오네요. 아, 다몬, 안녕! 핀티아스, 안녕! 안녕! 아, 그래. 핀티아스, 이번에 농사지어 얻은 쌀을 나눠야지. 아, 그러지. 아, 자, 이번 쌀은 자네가 더 가져가게. 무슨 소리, 핀티아스? 똑같이 나눠야지. 아이 참. 어? 자, 자네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쌀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난 이걸로 충분하네. 이거 정말, 핀티아스, 자네는 내 진짜 친구네. 다몬. 아유, 핀티아스. 우리는 친구, 진짜 친구. 우리는 서로를 믿지. 다몬과 핀티아스, 세상을 알아주는 친구.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이겨내지. 다몬과 핀티아스, 세상을 알아주는 친구. 우리는 친구, 진짜 친구.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 예! 아이고, 배고프구만.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아이, 좋지. 그래. 밥은 내가 사겠네. 좋다. 가자고. 좋아. 아이고. 그런데 다몬과 핀티아스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아이고, 왕이시여. 쌀을 내놓지 않은 백성들을 데려왔습니다. 뭐라? 봐줘? 뭘 봐줘? 못 봐줘? 여봐라! 예! 이것들을 다 감옥에 가둬라! 예! 자, 이리 와! 어서! 이리 와! 어서! 아, 간식 먹을 시간이 됐나? 또 배가 고프네. 아니!
벌받을 때가 됐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 가문의 칼을 받아라. 가소롭구나.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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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움직이지 마! 엄청 말려! 이 자를 어서 치워라. 아, 예. 아, 아깝다. 자,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긴 게 뭐리냐? 어서 가! 어서 가! 결국 다모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리곤 했죠. 나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겠지. 어머니께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멀리 계신 어머니 부족한 건 없으신가요? 어머니 걱정해 밥을 먹을 수가 없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네. 어머니. 담원도 담원의 어머니도 걱정이네요. 과연 담원과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 담원이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 농담이지? 아니요. 잠이 덜 깼나? 그것도 아니요. 좋다, 핀티아스. 내 말대로 하지. 대신 3일 안에 담원이 돌아오지 못할 시에 넌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난 내 친구 담원을 믿소. 하! 난 안 믿소. 그래 보자.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버릴 것인가.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겠어. 이렇게 다문을 대신해 핀티아스는 감옥에 갇혔고 다문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약속한 3일이 거의 다 지났죠. 어머니, 저 이제 가야 돼요. 아들아, 꼭 가야만 하겠니? 응? 저 대신 친구가 감옥에 있어요. 가야죠. 차라리 나랑 같이 도망가자. 어? 가자.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 대신 친구가 감옥에 있어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니, 담원! 어머니! 한편 왕궁에서는 왕과 핀티아스가 담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담원이 돌아올까요? 핀티아스, 약속한 3일이 지났다. 네 친구 담원은 오지 않아? 아니요. 담원은 꼭 올 것이요. 친구들, 담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딱 5초를 더 주마. 친구들 5초 같이 세어볼까요? 자 시작. 5 4 3 2 1 땡. 자 여봐라, 이 핀티아스를 풀어줘! 풀어줘! 어이? 풀어줘? 왜 풀어줘? 아니! 진짜로 돌아왔어? 아니! 아이, 나 같으면 진짜 멀리 도망갔겠다. 아이고. 아니, 난 너와는 다르다. 어?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다몬, 잘 다녀왔나? 자는 괜찮은가? 보다시피 멀쩡해. 핀티아스, 다몬! 내 너희들의 우정이 감복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돌본다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산다면 친구가 생길 것이오. 그래, 할 수 있어. 여봐라. 예. 지금껏 뺏은 쌀들은 모두 돌려주고 감옥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어디 나오시오? 어디 나오세요? 나 아이고 살았어. 사랑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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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이렇게 서로를 믿었던 다몬과 핀티아스는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꼭 잘 지키기로 번개맨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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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푸르름이 가득한 군산에서 보이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모두가 모여서 여기서 다 함께 야야야 노래해 신나게 외쳐봐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과 함께하면 웃음 충전 행복 충전 따뜻한 마음 가득한 하루 신나게 외쳐봐 호랑이 형님. 친구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설마 이건 호랑이? 먹잇감? 어허, 그래. 아우 센데. 다른 먹잇감 찾으러 가야겠다. 친구들, 저 호랑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이고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떻게 나무 좀 해볼까? 어이, 쪼, 어이, 쪼. 아흥, 아흥. 그래, 아들아. 내가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 잔뜩 가지고 오마. 네, 아버지. 많이 많이 잡아오세요. 기대해. 야, 먹잇감 발견. 호랑이!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딜 쾅 물어줄게. 형님!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형님. 아니 제가 형님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만나 뵙네요. 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보다 형님을 먼저 낳으셨는데 아니 나와 보니까 호랑이네. 예, 나와 보니까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그게 가능한가? 이게 또 근데 이게 또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보냈는데 형님 이렇게 만나 뵙니다. 아이고. 너 나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우 장난이라니요? 저희 형님은 말이죠 이마에 왕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실랑가 모르겠네. 나 이마에 왕자 있는데. 있죠. 거봐 여기 딱 있네. 여기. 그렇다면. 우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어머니께 전해야죠. 전 그럼 이만 어머니. 잠깐. 잠깐 이리 좀 와봐. 왜 그러실까? 이리 오라니까. 그러니까 왜요? 도끼 가져가야지. 이 도끼 누구 같다. 역시 형님 친절도 하셔라. 아이 그럼 생긴 스타인데.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예 형님. 야 어머니한테 꼭 간다고 얘 말씀드려라. 나 이제 어머니가 있다니. 호랑이는 자기가 정말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아이 여기 어디였는데? 어디? 저 집인가? 저기 집? 아이 집인가 보다. 아이 그래. 아이고 좋다 좋아. 아이고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아이고 바람도 좀 세고.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아이고 그래 그러자구나. 아이고 좋다. 어머니. 아이고 달이 참 밝다 그치? 그러게요. 오늘따라 참 밝네요. 그렇구나. 아이고 어머니 추워요. 들어갑시다. 그래. 아이고 가자. 조심. 자 여기다 내려놓자. 네. 아까 그분이 너희 할머님이시다. 네. 자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네 할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우리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 잊지 않아요. 첫째 인체가 모셔야 하지만 호랑이 모습으로 길할 수 없죠. 어머니 품에 달려가고 싶지만 호랑이 모습으로 길할 수 없죠.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매일 고기 먹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그래 우리 또 오자. 네 아빠 가자.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어? 그러게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났는데. 에이, 무슨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이게 뭐야. 이거 고기 아니냐? 고기? 아유, 어머니 에이? 설마 호랑이가. 뭐? 호랑이? 예. 아이고 그럼 그 호랑이가 네 말을 진짜로 믿은 게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호랑이가 많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아이고 대견도 어찌. 아이고 세상에. 그 후로도 호랑이는 매일 저녁마다 고기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아이고 시금에는 안 되는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직 따뜻하네. 아이고 자자자. 아유 왜 오늘도 오려나. 아이고 자기들 먹을 고기까지 싹 다 주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거라도 맛나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 아유 아이고 어디쯤 오려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여기 웬 죽이 있냐? 어? 할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끓여주신 거 아닐까요? 어? 어머니가? 어휴, 어디 한번. 어휴, 어휴, 아직도 따뜻하다. 와. 어,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가자, 어서. 맛있겠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속이긴 했는데 이거 마음이 영 불편하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그랬다가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호랑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역시 얘기하지 말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 아우가 호랑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어?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얼커니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온다길래 그물을 찾았는데 딱 걸렸네. 형님? 잠깐만 몽둥이가 어디? 자네 예, 예. 잠깐 지키고 있게나. 예예예. 아, 예, 예.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아우 갔구나. 아이고 고맙다 호야. 형님 마을은 위험하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네?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님을 혼자 모시게 둬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 어서 도망치세요. 어서요. 오고 그래, 있어요. 그래 조심히 가세요. 이게 뭐야? 호랑이 어디 갔어? 그 방금 그물을 풀고 도망치더라고요. 뭐? 아유 딱 놓쳤네. 에이. 그 후로도 호랑이는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만 병에 걸리시고 말았죠. 이 약초만 드시면 그 할머님이 깨끗하게 나으실 거야. 네, 할머니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가자, 한서. 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호랑이는 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형님이 동 안 오시네. 아버지, 아버지. 형님,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삼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산소만 지키다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형님, 아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세요. 괜찮다, 우야. 나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형님, 형님은 정말이지 사람인 저보다 훨씬 더 효자세요. 형님! 아우야. 아유, 기운을 좀 차리세요, 형님. 그래. 비록 나 호랑이지만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사람보다
아이고 형님. 자, 효자 형님, 호랑이 형님에게 모두 모두 박수. 오늘은 호랑이에게 참 많은 걸 배웠네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지금까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도시 군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라 딩동댕을 진행해봤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반가웠어요. 비록 나 호랑이지만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